자, 오늘 중국 얘기 가야죠. 예. 아, 우리 중국 얘기는 뭐 이분 말고는 없습니다. 네. 아, 항상 저희에게 중국 관련된 가장 확실한 소식 알려주시는 네. 가장 좋은 전망 알려주시는 중국경제금융연구소의 전병서 소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오랜만에 아, 뵙겠습니다. 네. 네, 우리 소장님께서 종종 저희한테 꼭 방송 아니더라도 이렇게 톡방을 통해서도 네. 정보를 이제 주시잖아요. 네. 뭐 정보라는 게 뭐 투자 정보 이런 건 아니고 하여튼 중국 관련된 소식이죠, 여러 소식. 소식들을 좀 전해주시는데 아, 볼 때마다 항상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렇군요.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뉴스 통해서만 접하는 그런 소식이 아닌 거의 뭐 현장 소식을 이렇게 우리만 전해주... 보긴 아까운 거죠. 그래서 네. 이제 모셨고 자 그러면 일단 미중 무역 전쟁 전에 일단 양회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양회 일정이 이제 잡혀서 이제 곧 시작이 되죠. 그렇습니다. 22일부터 22일이요? 네. 22일. 내일 모레인가요 그러면? 그러네요. 예. 아, 네. 오늘 20일이니까. 20일입니다. 20일. 네. 시간 가는 중. 22일부터 양회가 네. 시작이 되고요. 예. 양회는 두 개가 동시에 시작입니까? 아니면 뭐 먼저 시작하는 건가요? 아, 시차가 있습니다. 정협이 먼저 하고 네. 그다음번에 이제 우리가 진짜 관심 갖는 전인대도 그다음번에 순차적으로. 예. 정협에서 결정하는 거랑 전인대 결정하는 게 대략 어떻게 다르죠? 정협은 뭐 자문기구 의사결정을 네. 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니고요. 정책 제안 정도만 하는 것이고 네. 그 중국은 뭐 공산당이 일당 독재한다고 이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네. 이 작은 정당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들하고 다른 정당하고 협상을 해서 정치를 한다. 그래서 정치 협상 회의입니다. 쇼죠. 네. 아, 쇼죠. 쇼. 뭐 거의 거수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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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정도고 정말 회의는 바로 전인대 전인대가 중요하군요. 전인대 첫째 날에 그 총리가 그 전년도의 경제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네. 그 금년에 이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를 발표를 해요. 그게 하이라이트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토론의 결과를 가지고서 전 세계 기자들하고 Q&A를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시작과 끝이 하이라이트죠. 아 그렇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번 그 양회는 시기적으로도 연기가 돼 있는 상황에서. 예, 글로벌 팬데믹도 있었고 또 이게 거의 이제 중국에서는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지만 최근에 또 재발하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과 더불어서 가장 지금 현재로는 상황이 좋은 나라인데 그런데 갑자기 또 미국이 또 이 시즌에 맞춰서 그런 거지 화해 때리고 막 지금 난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하필이면 화웨이가 이렇게 또 타격이 저 타켓이 되나 이제 우리 투자자들 굉장히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무섭고 센 것은 이 정확하게 타겟팅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웨이를 콕 집은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고속도로 건설업자를 잡았다. 그래서 지금 미중의 전쟁은 뭐 무역전쟁, 기술전쟁이 하지만 궁극적으로 놓고 보면 네. 이것은 4차 산업혁명 전쟁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뭐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뭐 별력이 다 하더라도 그 신호가 돌아다닐 수 있는 통신망이 안 깔리면 이건 5G. 한 일이죠. 네. 그래서 5G는 지금 하웨이가 5G 통신 장비의 세계 최강자이기 때문에 네. 미국은 반드시 자초시켜야 될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하웨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재를 했지만 이 통신 장비 세계 시장 마켓셰어를 보면 하웨이가 여전히 1등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도 그렇게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을 제치고 2등으로 올라섰어요. 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이런 제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죽었다는 것은 굉장히 기분 나쁘죠. 아, 미국 입장에서. 뭐 첫 번째는 이것은 반드시 5G를 자초시킬 필요성. 그다음번에 미국의 권위가 이게 손상받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콕 찍어서 뭐 통신 장비 스마트폰을 뭐 다른 말로 얘기 여섯 자로 얘기하라고 그러면 뭐라고 통신 장비 스마트폰을 여섯 자로요? 반도체 통조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반도체 통조림이요? 스마트폰 뜯어 보면 안에 반도체만 우르르들었습니다. 10%는. 아. 그래서 핵심이 반도체인데 네. 결국은 하웨이는 반도체를 디자인할 수는 있지만 이걸 만들지를 못해요. 이게 미국의 치명적인 약점이죠. 아, 중국에. 중국에. 네. 그래서 그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파운드리라고 그러죠. 네.
이 회사가 대만의 TSMC인데 이 TSMC의 목을 이번에 조른 거죠. 만들어주지 말라. 그러면 스마트폰 못 만든다. 그렇죠. 네. 그래서 화웨이를 미국은 콕 찍어서 어쨌든 무조건 잡겠군요, 화웨이는. 그래서 잡아야 이제 우리가 크게 덕을 보는데 뭐 그렇게 잘 잡힐 것 같지 않다는 게 걱정입니다. 근데 그저께인가요? 뭐 장중에 그런 얘기가 풍문으로 돌았어요. 화웨이의 주문을 TSMC가 거절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그 시점에 맞춰서 아리조나입니까? 그 TSMC가 미국에 공장 크게 짓는다. 뭐 이런 뉴스가 같이 나오면서 바로 반응하네. 뭐 그런 분위기가 잡혔는데 일단 뭐 부인을 했긴 했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뉴스의 정확성을 봐야 되는데요. 예. 네. 지금 이제 미국이 화웨이 제재하는데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작년 5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화웨이에 대해서 제재를 했는데 네. 미국 기업들, 정부기관들은 화웨이 통신 장비를 쓰지 말라, 구입하지 네. 말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걸 6차례나 연장을 했어요. 90일씩.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거 발표를 하면서 네. 이 통신 장비 구매를 또 90일 연장을 했어요. 이게 네. 무슨 얘기냐면 통신 장비를 미국 장비로 대체할 수 있는 화웨이 장비를 장비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번 조치도 바로 문 닫으냐 이게 아니고 네. 자세히 읽어보면 그 뒤에 이 조치의 시행일이 120일 뒤입니다. 4개월 네. 뒤에요. 예. 그래서 4개월 동안은 그 TSMC가 주문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TSMC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것은 소문이다. 120일 뒤에 주문 들어오는 것부터 커트하는 것이지 지금 예. 들어오는 건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아, 어차피 뭐 제재가 그 시점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렇죠. 우리가 먼저 액션 취할 수 없다, 그렇죠. 필요 없다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중국에서도 전보다도 훨씬 더 왜냐하면 야, 지금 글로벌리 지금 이런 상황인데 미국이 뭘 한다는 거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하는 것보다 국제적인 여론이 더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지금 글로벌 경제를 죽이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더 강해 나오는데 애플 이런 거 우리도 가만 안 놔둔다 뭐 그런 뉘앙스의 반응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이펙트가 어떠냐를 보면 반도체 지수를 보면 돼요. 예. 이거 제재를 하면은 이제 중국의 회사들이 죽어야 되고 미국이 이제 덕을 봐야 되는데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 최근에 계속 빠지죠. 아.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 노트북, 핸드폰, 디지털 TV의 60%에서 90%를 중국이 만들어요. 예. 근데 반도체는 이거 60%, 50%를 미국이 공급하고 네. 그래서 중국으로 미국이 반도체를 공급하지 않으면 중국 공장 다 문 닫아야 됩니다. 네.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문 닫는 순간에 IBM, 애플, 델, 컴팩, 특히 애플의 경우는 매출액이 빵이 되는 불상사가 올 수가 있어요. 아이폰은 단 한 대도 미국에서 만들지 않습니다. 네네, 중국에 네. 있는 팍스콘이라는 그 후스캉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주죠. 네. 그래서 이 반도체 제재로 인해서 팍스콘이 반도체 수급 불량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폰을 못 만들게 되면 이것이 애플의 매출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그렇게 되면 네. 세계 시총 2등, 미국 시총 2등 하는 애플의 시총이 이제 영향을 받죠. 곤두박질 칠 수도 있고. 근데 어차피 그럼 미국은 화웨이 제재도 제대로 못할 거면서 왜 계속 한다고 저렇게 뭐 소문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눈에 지금 보이는 것은 트럼프 지지율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선거가 걸리면은 네. 결국은 이 표심에 목숨 걸어야 되는 이제 정치인들은 네. 이 선거 때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 정책이나 무조건 던지고 보고 그래서 나중에 사후 처리 문제는 그건 그때 가서 당선되고 나서 AS하면 되는 거고 네네. 떨어지면 네. 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화웨이 제재나 중국 제재는 네. 굉장히 폴리티컬한 레토릭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아니 제재를 하면 당장 내일부터 제재를 해버리면 되지. 그러니까요. 무소불위의 미국이 네. 왜 120일간의 제재 어떻게 보면 연장을 두냐 이거죠. 그래서 아까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당장 제재했을 때 네.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의 매출에 영향을 받고 주가에 그렇겠죠. 영향을 받아버리면 네. 지금 QE 1, 2, 3
아이가 다 소용 없어지니까 이게 치명적인 영향을 받죠. 네. 그렇게 됐을 때 선거에 어떤 영향 미치냐? 그건 불문가지. 그래서 단서 조항 달아놓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말대포를 세게 쏘는 거고 또 언론들은 이제 그걸 조금 과대포장해서 네. 이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근데 재미난 것은 지금 최근 2, 3일 동안에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주가가 좋아요. 좋아요? 그렇죠. 상한가까지 가서 붙는 거죠. 상한가? 그렇죠. 10%? 그렇죠.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사실 우리는 야, 그 전 정부 오바마 때도 뭐 사실 그 예를 들면 그 어디죠? 칭화 유니 그룹이라든지 이런 데서 미국 반도체에서 사는 것도 막았고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는 아예 뭐 예? 그 법으로 그걸 금지해 버리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 이거 뭐 중국 반도체는 이제 일단은 좀 눌러 앉아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만든다며요. 그래서 이제 네. 우리가 그 중국에 대해서 D램 메모리만 얘들이 안 되는 것이고 네.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핸드폰에 들어가는 통신용 칩이죠. 네. 그래서 TSMC 같은 경우도 전체 매출의 거의 53%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이에요. 네. 이게 제일 큰 아이템이에요. 노트북보다 더 크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하웨이 같은 경우는 TSMC한테 오더를 주는데 네. 그걸 제조하는 공정이 7나노 정도 공정이에요. 그래서 뭐 7나노라는 게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부재 크기가 예를 들면 7mm짜리다. 네네네네. 그런데 지금 중국의 똑같은 파운드리 회사가 SMIC라는 회사는 그렇죠. 네. 지금이 한 14mm짜리 정도로 그릴 수 있어요. 기술력이.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TSMC가 안 만들어주면 하웨이는 타격을 치명적으로 받죠. 그러나 네. 문제는 SMIC가 14나노에서 7나노로 업그레이드를 얼마 기간 만에 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해요. 예. 이게 돼버리면 이번에 하웨이 제재는 아이러니하게도 예. 중국 파운드리 회사의 기술력을 높이는 결과가 나오게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바로 제재를 해버려야 되는데 120일간의 유예를 줬다는 거 넉 달간에 그리고 이제 지금 SMIC가 미국에 상장을 했다가 자진 상폐를 했어요. 예. 상장 폐지를 했다고요. 네. 그래서 왜 했냐? 여기에 이제 미국의 중국의 전략이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이미 이제 중국은 TSMC를 통한 파운드리가 불가하다는 걸 이미 눈치를 채고 예. SMIC를 대대적으로 키우고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반도체 국가 펀드 그다음에 상해 반도체 펀드 해서 두 군데가 SMIC한테 그 60.5억 불, 한 7조 정도를 이미 투자를 했어요. 예. 그 정도 뭐냐면 삼성전자가 짓는 최첨단 라인이 한 70억 불 되니까 그 네. 라인 하나를 지을 수 있는 돈을 이미 준 거죠. 공장 하나 짓는 돈. 그렇죠. 근데 앞으로는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이제 줄 건데 오히려 사활을 걸겠네요 여기다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되면 나스닥에 상장돼 있으면 뭐 공시가 엄청 세죠. 그렇죠. R&D, 캐펙스, 네. 뭐 제휴 이게 다 공시가 돼야 되니까 네. SMIC의 전략이 다 노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진 상패를 했고 그럼 이제 돈을 어떻게 조달하냐? 근데 중국이 아 SMIC가 자진 상패해서요? 그렇죠. 나스닥에 있다가 그렇죠. 상패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대안이 뭐냐 그러면 중국의 작년에 보면 이 커추앙반이라고 테크놀로지 보드라는 게 있어요. 있죠. 예. 상해에다가 만들어 놓은 건데 예. 그래서 중국이 뭐 거래소 시장은 PR이 한 10, 뭐 12, 15 정도 선이고 창업반 시장이 한 우리 이제 코스닥 같은 게 한 45, 50 정도 돼요. 그런데 커추앙반 테크놀로지 보드는 시장 평균 PR이 128배입니다. 아유. 반도체로 이름 붙으면 대략 한 150배에서 200배. 그래서 삼성전자 거기 가면 그렇죠. 주가가 얼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중국이 최근에 얘기한 것은 SMIC를 미국에서 상장 폐지한 것을 네. 상해에 있는 커추앙반에 상장시킨다. 아하. 거기서 펀드레이징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이제 미국의 어설픈 이 TSMC 하웨이 제재는 아이러니하지만 네. 이것은 이 중국의 파운드리 전쟁으로 갖다 놓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것이 중국의 어떻게 보면 반도체 미세 가공 기술의 업그레이드를 가져오는 아이러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살아야 된다니까. 그렇죠. 나는 여기서 밀리면 죽으니까. 우리도 예전에 네? 그 일본과 무역 갈등할 때 또 우리 소부장, 그렇지, 소부장 하듯이. 그러면 우리 삼성은 네. 이 상황에서
되게 안 좋은 상황입니까? 중국 반도체 이렇게 막 커갈 것 같고. 아니, 그 논점이 네. 되게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기회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무슨 소리냐 지금. 위기다. 에, 삼성은 가만 놔두겠냐 트럼프가 네. 뭐 이런 입장도 있고. 단기 호재 중장기 약재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단기 네. 호재 중장기 약재.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지금 통신용 칩에서 얘들이 파운드리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중국 내부에서 갖춰버리면 네. 우리로서는 타격이 커질 수밖에 없고 네. 그 대신 이제 메모리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통신용 칩하고 이게 저장장치 메모리와는 별개고 예. 그래서 메모리는 둘이 싸우든지 말든지 그것은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뭐 하이닉스 삼성이 뭐 이제 타격을 받을 거다 그러는데 한국은 제가 볼 때는 리스크는 분명히 있지만 기회가 더 크다. 예. 그래서 세계에서 살아남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은 미국과 중국이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면 예. 그래서 미국 할아버지든 중국 할아버지든 예. 무슨 소리 해도 예. 걱정이 없다. 그래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는 미국이 마이크론이 하나 있기는 하지만 예. 아주 미미하고 그리고 중국은 아직 손을 못 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은 이것은 오히려 우리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놓고 보면 중국은 우리가 조금 이제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은 민간 기업이 투자를 해요. 네. 그래서 주주 자본주의의 이 투자 방식하고 네. 국가 자본주의의 투자 방식이 다르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반도체의 수율이 초기 단계에서 레버토리에서 나와가지고 일정한 예를 들면 램프업을 할 때 한 40%가 안 되면 못 돌린다 예를 들면. 네. 그런데 그러니까 10개 중에 4개는 정상 제품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래야 양산을 거는 거죠 예를 들면. 네네. 그런데 중국은 국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적자가 나더라도 될 때까지 해보자. 그래서 이게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중국은 대대적으로 설비 투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의 반도체 장비 재료 이 산업이 네. 중국하고 미국의 파운드리 전쟁, 하웨이 전쟁 때문에 이게 큰 장이 서요. 특수가 올 것이다. 그렇죠. 오히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한국 반도체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조심하고 걱정해야 될 건 분명히 있지만 네. 기회다. 아 근데 진짜 그렇더라고. 제가 한 4~5년 전에 그 조금 투자해 놓은 회사가 있거든. 네. 반도체 이 공정에 들어간 장비 업체인데 네. 이게 기술력은 좋은데 진입이 어렵잖아. 계속 기고 있다가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한 3~4년 갖고 있었는데. 네. 근데 보니까 이게 이제 새로운 라인을 깔면은 그때 채택해 주는 그런 케이스야. 기존 걸 바꾸긴 좀 그렇고. 그래서 아 그 선생님 그 말씀하시니까 어쨌든 네. 삼성전자가 지금 뭐 새로운 라인 깔고 그러기는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근데 중국에서 이제 그런 이제 전략적인 투자들이 들어가면 아 새로운 뭘 까니까 그럼 니네 거 한번 채택해 보자 이럴 가능성 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예전에 그랬지만 한국의 반도체 장비 재료 회사들이 굉장히 빨리 컸어요. 네. 그 이제 비결 중에 하나는 그 예를 들어서 외국산 장비가 엄청나게 비싸게 받는 예를 들면 100을 받는다고 하면 네. 우리나라 기업이 국산을 하게 되면 원가를 40% 30%면 된다고요. 얘들이 폭리를 취하니까. 그래서 외국 장비를 쓰되 국산 장비를 반드시 같이 쓰게 하면 그 디바이스 회사가 국산화를 시키면 원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이쪽에 있는 기술 노하우를 이쪽에다가 간접적으로 이 줄 수가 있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100%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콜올 수가 있고 그 기간까지는 외국의 장비 회사들이 대거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게 이제 유효 기간이겠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얘들이 따라왔을 때 우리가 더 업그레이드된 장비를 내면 이제 초격차를 유지하면 계속 돈을 버는 거고 따라잡히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상 저 삼성하고 저 하이닉스 혹은 한국계 장비 회사들에서 중국에 이제 파이프라인 되고 돈 많이 번다는데 야 그럼 우리 정책 효과 없잖아. 그럼 저걸 가만 둬야 되나? 이제 그런 이제 그건 어떻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올마이티하긴 한데 그것은 이 서방 민주주의 국가에서만 먹히는 올마이티고 예. 사회주의 국가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하웨이 제재 구멍이 뻥뻥 뚫려 있다는 것이 또 하나는 뭐를 봐야 되냐면
중국에 이미 인텔부터 시작해서 삼성, 하이닉스,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뭐 유명한 반도체사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네. 현지 공장. 그렇죠. 네. 한국 같은 경우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메이드 인 코리아는 제재할 수 있지만 네. 메이드 인 차이나는 제재할 수 있을까요? 하기야 하이닉스 우시 공장이나 삼성 시안 공장은 메이드 인 그렇죠. 차이나잖아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제재하고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알았다고 얘기하고 네. 그러나 중국 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중국 안에서 파는 것을 제재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네. 거기 구멍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에 갔다 온 것도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좀 높겠군요. 그래서 그건 뭐 이재용 부회장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여러 가지 전략적인 문제가 있지만 네. 지금 중요한 것은 결국은 중국에게 신뢰를 주는 게 중요하죠. 네. 지금 메모리나 뭐 낸드나 플래시에서 중국이 우리를 따라오는 것은 한참 뒤의 얘기고 이럴 때 이제 그 우리는 그 반도체 생산에 차질 없도록 네. 이 최고 책임자가 가서 한번 봐준다는 것 그게 이제 상대한테 미국하고 지금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크레딧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죠. 아하. 이게. 그래서 네. 중국 같은 경우들은 뭐 금융기관도 그러시지만 뭐 김 선생님 잘 아시듯이 우리 기관이 중국에 가서 사무소나 뭐 냈다가 우리 이유로 철수를 해버리면 네. 그 다음번에 재진출할 때 끝나버리죠. 끝나버리죠. 그렇죠. 인가를 안 해주잖아요. 안 해주지. 관시, 관시라는 것도 그게 이제 크레딧이죠. 거잖아요. 우리가 네. 금융위기 때 대거 철수했다가 다시 들어갈 때 사무소 못 내가지고 그 애를 먹은 이유가 이제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요거를 아주 그렇죠. 잘 관리한다는 것이 그게 이제 뭐 글로벌 기업들의 그 어떻게 보면 장점 미래에 대한 대비. 뭐 오히려 이제 전명수 사장님은 한국 반도체 산업에 단기적으로는 좀 호재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금융경제연구소를 운영하시지만은 원래 현업에 계실 때 그 리서치센터장 하시고 그 전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삼성전자 그 애널리스트셨거든요. 전명 소장님께서 그래서 중국 전문가로서만 보시는 게 아니라 IT 섹터 최고의 애널리스트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시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일반적인 이제 중국 경제에 대한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중국은 이제 그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원래 뭐 바오류, 바오, 뭐 바오치 이건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 같긴 한데 소장님 보시기에 그 이번 양회 때 뭐 경제 성장률 뭐 저 그 총리가 나와서 그런 저 목표도 설정하고 통상 그렇게 하잖아요. 네. 이번 어떤 모습이 나올 것 같으세요? 이번에는 수치 얘기는 안 할 거고요. 네. 안 할 가능성이 51%라고 저는 보는데 네. 대신 애둘러서 네. 자기네 수치를 얼마를 가겠다는 건 강하게 암시할 겁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GDP는 이제 서방이 바라보는 GDP는 우리처럼 이제 경제 총량이나 경제 파워를 얘기하는 건데 중국의 GDP는 이거 고용 지표예요. 네.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중국은 전체 GDP의 63%가 국유 기업 매출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석유, 화학, 철강, 자동차, 뭐 조선, 중요한 전력, 통신 네. 전부 국가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네. 뭐 민영 기업이 뭐 크다 이런 그 민영 기업은 바오산 철강 밑에 수많은 장비 재료 소재 뭐 이런 걸 납품하는 회사가 민영회사고 최종적인 부가가치 끝에는 전부 국유기업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중국 같은 경우는 경제 정책의 가장 최우선 순위가 고용이에요. 예. 그래서 GDP를 왜 아까 말씀하신 바오리오 6월 반드시 맞춰야 되고 8월 맞춰야 되고 10월 맞춰야 되는데 이게 계속 10 7, 8, 6 계속 떨어져요. 네. 그럼 이거 왜 이러냐 얘들 네.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비밀은 뭐냐면 GDP 1%당 고용 유발 개수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 산업이 바뀌면서? 그렇죠. 예. 그래서 3차 산업 비중이 올라가면서 예. 한 80만 정도 고용할 수 있었던 이 고용 유발 개수가 예. 지금 220만 명이에요. 오. GDP 1%당? 그렇죠. 예. 고용은 유지된다? 그래서 얘들이 지금 대학생이 한 870만 명 정도 나오고 한 해 그렇죠. 그럼 대략 한 1년에 얘들 한 1000만 명에서 1100만 명의 신규 고용을 해야 사회가 안정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GDP 목표는 발표하지 않고 네. 우리가 고용을 1100만 하겠다. 그러면 GDP 성장률 5% 하겠다. 네.
그 중국은 실업률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오긴 나오죠, 중국도. 그렇죠. 나오죠. 대충 얼마나 나옵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중국 그 네. 실업률은 뭐 미국하고 같은 거지만 저것이 이제 공시 실업률, 네. 취업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실업률이고, 네. 그 나 취업하겠다는 거 등록을 안 하면 등기 실업률이에요. 네. 그래서 그건 거래가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미국도 뭐 사상 최저 실업률이다 그러는데 그것은 네. 내가 취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들의 네. 숫자 중에서 얼마라는 얘기고 구직 활동을 하고 그렇죠. 있는 네. 사람들 네. 중에 네. 그 직업을 그렇죠. 못 구한 사람들이 실업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네. 저부터 거기에 등기를 안 한 사람들은 네. 해당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중국은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대략 한 5% 정도, 그 정도 수준인데 지금 뭐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그 연간 취업자 수가 나와요. 예. 그걸 GDP 숫자로 성장률 나눠 보면 그 숫자가 아. 작년에 220만. 아. 그래서 금년에 1,100만 정도. GDP 숫자는 이번에 얘기를 안 하고 예. 고용에 최우선을 두고 우리는 1,100만 명 정도의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GDP는 금년에 5% 무조건 간다.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전 세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도 작년에 레인질 준 게 뭐. 그거보다 조금 높은 수준인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지금 글로벌리 3.5 마이너스라고 막 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전 세계가 예. 다 폭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이 15% 성장하다가 6%로 떨어졌어요. 그럼 예. 마이너스 9%가 나왔던 얘기 예. 실제로는. 그때 얘들이 4조 위안 퍼넣어 가지고 바로 12%로 올렸어요. 성장률을. 네. 6% 그냥 올려 버린 거죠. 예. 그래서 몇 년도쯤에 금융위기 때? 2009년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 때. 그래서 지금 중국은 이게 9% 빠진 거를 바로 6% 플러스로 휙 올려놓는 이 재정 여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그냥 정상적으로 가만 내버려두면 GDP는 한 2%, 3% 이 정도밖에 네. 못 갈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2020년이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 공산당 창당하면서 국민들하고 약속을 한 게 있어요. 100년 뒤에 우리가 뭘 하겠다. 네. 그게 이제 중국의 100년의 계획 뭐 이런 말을 쓰는데 2020년에 중국 GDP가 2010년 GDP의 두 배가 되고 예. 그리고 1인당 소득이 만 달러가 가는 소강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것을 요거를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지키면 시진핑은 중국의 국사책에 남는 위대한 주석이 되는 거고 코로나 때문에 내가 못했어 이러면은 국민과의 100년의 약속을 못 지킨 주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내가 만약에 시진핑이다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죽어도 해야죠. 현재 해야죠. 남아야지. 중국의 GDP는 2020년은 예. 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근데 이제 문제는 이번에 전 세계가 다 죽어 뭐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 원인이 중국에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중국만 수치를 높게 발표하고 세게 가면 전 세계에 원성을 들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은 실력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번엔 네. 전혀 얘기 안 하고 연말에 가서 수치로 얘기를 하면 전 세계가 다 마이너스인데 중국만 올라왔다. 그러면 이것이 중국의 역량을 재평가하는 그리고 이것은 코로나19의 방역의 능력의 문제지 발병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면피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도 그러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중국의 속내는 뭐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네. 그래서 이번에 양회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갑니까? 그러면 사실 이제 경제 성장률을 올해 연말에 야 우리가 이렇게 했지 않냐. 그러면 그 돈을 풀고 정책의 방향이 어딘지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그 중국은 작년 12월 달에 예. 그 경제 공작회의라고 하는 이제 업무 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하면서 이미 다섯 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이미 다 발표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번에 그 전인대에서는 소문만 무성하지 먹을 게 별로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디테일을 얘기 안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네. 이미 지금 4월 달까지 중국이 재정, 금융, 감세, 비용 절감, 국채 발행 예. 이 다섯 개를 통해서 지르겠다고 한 것이 지금 GDP의 토탈 GDP의 7.9%예요. 예. 이미 그게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GDP 근데 1, 4분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이너스 6.8이면 대략 나눴을 때 4로 나누면 뭐 한 1.78 뭐 이 예. 정도란 말이에요. 예. 그럼 7.9에서 1.8을 빼버리면 예. 대략 한 6% 정도가 되는 거죠. 예. 저게. 그래서 얘들은 지금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그 100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거 준비들은 이미 하고 있다. 그리고 아마 그게 그 달성을 못할 가능성이 보이면 더 늘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관건은 제가 볼 때는 이미 나와 있는 다섯 가지의 그 목표보다가도 이미 얘기했던 것보다 얼마를 더 증액시키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증액시키는 만큼이 제가 볼 때는 중국 경기가 그만큼 더 나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양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아마 먹을 거는 별로 없지만 시장이 기대하는 것도 없지만 그 문구를 안에 잘 따져보면 네. 거기에 실제로 중국이 얼마나 나쁜지를 알 네.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정말 이게 코로나19가 클리어링 됐냐는 것은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이번 아까도 뭐 잠깐 김 소장님 얘기를 하셨지만 이 어떻게 해야 할 거냐고 그러는데 이런 네. 대당에 정협 전인대 하려면 5천 명이 들어와야 돼요. 아, 저도 그때 한번 그 주변에 가봤는데 전인대 때 네. 와, 전국 각지에서 다 사람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네. 막 민속 의상도 입고 막 와요. 그래서 원래 같으면 이제 두 분 앵커분 정도 자리로 이렇게 앉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저처럼 이렇게 앉아 1.5m 떨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희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5천 명이 들어올 수 있는 인민대당은 1,500명 정도로 줄여드린다. 그렇게 되면 참석 인원을 3분의 1로 줄일 거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번에 거기에 전인대에 참석하는 대의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거 중요해요. 그걸 안 쓰고 들어온다 그러면 자신감이 있는 거고 네. 쓰고 들어온다면 아직 잔불들이 많이 남아 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봐야 되겠지만 국가 리더들이 네. 얼마나 서로 멀리 떨어져 않고 이 앞뒤 사람하고 얼마나 간격을 두는가를 이걸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 최고 지도자들도 마스크 쓰고 나온다 그러면 말은 클리어 됐다고 하지만 네.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아니다. 그것이 이제 다 마스크 안 쓰고 왔다 그러면 이것은 자신감의 발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 중국의 전인대는 당서열 1번부터 당서열 2,300등까지가 다 모이는 겁니다. 네. 거기서 같은 방에 모여가지고 지금 우리 뭐 신과함께도 방 옮기신 것처럼. 예. 같은 회의실에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회의하는 거예요. 네. 길게는 2주일까지 가는데 그럼 이건 감염 100%입니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 리스크. 전국 각지로도 흩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리스크 때문에 결국은 이번에 마스크 쓰고 들어오냐 안 쓰고 들어오냐가 중국의 코로나19 방역의 완성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그 우리 저 소장님이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면 요건 이제 저희가 이제 직속에서 좀 여쭤보는 건데 혹시 한 8시 한 40 아니 근데 40분에 다른 순서가 또 준비돼 있어요. 오늘 예. 네, 예. 네, 한병화 위원이 오신다고. 아, 또 오시는구나. 그래서 저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고 예? 네? 정프로가 아주 아쉬워하는 걸 내가 느끼겠는데 네, 네,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고 저 신과 함께나 저녁 때 그 직격 인터뷰로 하고요. 그래서 뭐 그러면 예전처럼 뭐 토모 건설 이게 아니고 5G 뭐 통신 인프라 뭐 이런 쪽이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많은 돈을 해서 뭐 성장률 이렇게 부양하려면 야 진짜 특수 나겠네. 그래서 우리나라 5G 장비 업체도 이제 주가도 많이 오르는데 네. 어차피 IT 쪽도 오랫동안 보셨으니까 오늘은 그 말씀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쪽이다. 양은 그렇게 늘 건데 방향은 어디냐? 버블을 잡는 것은 테크다. 그래서 2003년에 사스 때도 돈 엄청나게 풀고 뭐 난리를 쳤고 2008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돈 많이 풀었는데 네. 지금 그런 이제 위기가 왔을 때 스타가 항상 탄생을 해요. 지금 우리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의 반도체 LCD 핸드폰의 최강이지만 네. 시가총액으로 보면 중국의 마오타이 시가총액하고 비슷해요. 그렇더라고요. 아, 미치는 거죠. 네? 그리고 마오타이 꼬냥주. 네네네. 네. 그 드라마는 알리바바나 탄센트, 중국의 그 온라인 쇼핑이나 전자상거래. 또 어떻게 보면 이게 게임하거나 카톡하는 회사의 시가총액의 55%밖에 안 돼요. 예. 이거 어떻게 볼까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게 사스는 중국의 인터넷 스타를 만들었어요. 아리바바가 탄생했다. 그렇죠. 그리고 금융위기는 결국은 애플이라는 스타 플레이를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코로나는 뭐 언택트라고 얘기하자면 제가 볼 때 언택트는 저거는 디지털 커넥트예요. 100% 디지털 커넥트다. 그렇죠. 커넥트라는 거죠.
언택트가 네. 아니라 커넥트예요. 네. 디지털리 컨택트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컨택트의 핵심은 빅데이터하고 AI예요. 어떻게 중국이 그 발원지에서 우한에서 하루에 이 차단하기 전에 550만 명이 전국으로 다 퍼졌단 말이에요. 네. 550만 명이 퍼진 거를 얘들이 서른 몇 명에서 또 시작해가지고 4,800명까지인가 피크까지 올라가는데 네. 딱 15일 걸렸어요. 잡아내는데. 그렇죠. 근데 다른 나라들은 우리가 뭐 한 달 이상 걸렸고 미국은 아직 뭐 두 달이 넘어가는데도 잘 못 잡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중국의 사회적 통제력이 강한 건 기본이지만 이번에 중국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5G 플러스 ABCDR 기술을 이번에 다 썼어요. 그게 잡아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놓고 보면 아마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돈 이렇게 풀면 이건 무조건 버블입니다. Everything 버블. 네. 그런데 이 버블을 꺼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채우는 것은 신기술, 신서비스, 이거 신소비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승부가 날 건데 결국은 그게 바로 5G, ABCDR 관련되는 기술 회사일 수밖에 없고 네. 그게 이미 이런 이제 난장판에도 미국에 그런 회사들은 계속 가잖아요. 네. 근데 중국은 더 이제 세게 가고 있는 거죠. ABCDR 산업과 중국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한번 하시죠. 정프로 흉내 한번 냈는데 내가.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괜찮았어? 아, 좋습니다. 네. 점점 발전하신 우리 김. 아, 왜냐면 우리가 좀 네. 늦게 시작을 해 가지고. 맞아요. 네. 자, 우리 전병수 소장님, 아, 항상 뭐 저희랑 또 같이 해주시니까, 아, 그러면 또, 머지않은 날. 아니, 머지않은 게 아니라, 네. 다음 주. 다음 주로 바로 다음 갑니까? 주에. 네. 소장님 시간 되는 날. 네. 이번 주는 촉박하실 거고. 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일정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아침에 또 찾아주신 중국경제금융연구소의 전병서 소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